여러분 안녕하세요. 낮잠 채널에서 인사드립니다. 저는 낮잠이고요. 여기는 NG 앰비언스입니다. 갑자기 날씨가 추워진 것 같아요. 모두 모두 따뜻하게 입고 다니시고 감기 조심하세요. 오늘은 저희 구독자 수를 300명 돌파한 겸해서 감사 인사를 한 번 더 드리면서 그동안 여러분께서 남겨주신 소중한 댓글들을 한번 읽어보려고 해요. 또 댓글 읽기에 더불어서 QCYT5 당첨자를 발표할 예정이니까요. 저희 영상 마지막 쯤에 당첨자도 확인해주시고 또 아래 영상 아래 설명글에서 더보기란을 누르시면 거기서도 확인하실 수 있으세요. 자, 그러면 오늘 영상에서 소개해드릴 댓글들을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이 댓글들은 제가 무작위로 추첨을 하듯이 선정을 한 내용들이고요. 그 중에서 제가 제 입으로 읽기 너무 부끄러운 댓글들만 과도한 칭찬들만 좀 빼고 읽어드릴 예정이니까요. 편안한 마음으로 눈 감으시고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혹시 지금 잠을 청하려고 누우신 분이 계시거나 조금 저희 채널 제목처럼 낮잠을 주무시려는 분이 계시다면 볼륨을 더 낮추시고 이렇게 편안하게 온몸에 힘을 쭉 빼고 저희 낮잠 채널 구독자분들께서 남겨주신 예쁜 댓글들 감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한번 볼까요? 이 영상은 세월의 돌이라는 책에서 감명을 받아서 올렸던 영상인데 어떻게 보면 제가 가장 처음으로 올렸던 ASMR 영상이기도 해요. 그래서 많이 서툴고 부족한 부분이 많은데 이 영상의 댓글에 우리 두둥탁님께서 남겨주신 댓글을 소개해드릴게요. 두둥탁님께서 세월의 돌. 전민희 작가님의 모든 소설 제 최애작인데 정말 감사합니다. 룬의 아이들 3부 나오고 있는데 룬의 아이들도 듣고 싶어요. 세월의 돌 정말 재밌게 읽었었는데 이렇게 ASMR로 만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너무 감사해요. 잘 듣고 갈게요. 라고 해주셨어요. 너무 따뜻하고 예쁜 댓글이어서 소개를 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올렸던 영상이 음유시인의 언덕이라는 바람소리 가득한 영상이 있어요. 그 영상의 댓글 중에는 우리 문주희님께서 와 너무 좋아요 유유 사락사락거리는 낙엽 소리도 좋고 바람결에 넘나드는 듯한 노래소리와 주변의 소리들이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독서하면서 들으니까 더 기분이 좋네요. 아름다운 소리를 들려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하트까지 해주셨어요. 이 댓글은 제가 영상을 이제 만들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을 때쯤에 보게 돼서 너무너무 힘을 받았던 감사한 댓글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그 다음 영상도 비 오는 아침 카페 약간 차임 소리 라고 풍경 소리가 들리는 비 오는 날 조용한 카페를 재현했던 영상인데요. 여기서도 문주희님께서 이런 댓글을 남겨주셨어요. 이번 소리도 너무 좋네요. 특히 풍경 소리가 청아하게 울려 퍼져서 오묘한 느낌을 주는 것 같아요. 낮잠인 영상을 들으면 마음의 여유가 생기는 것 같아서 참 좋아요. 하고 웃어주셨는데요. 정말 감사한 기분이 아직까지 밀려오네요. 감사했습니다. 이 다음에 올렸던 영상이 바로 고독한 셜록 홈즈의 방이라는 영상이에요. 이 영상은 특히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서 팬심을 단전부터 끌어올려서 만들었던 영상이기 때문에 만든 본인 저조차도 굉장히 자주 들으면서 작업을 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이 영상에서도 감사하게도 댓글들을 남겨주셨어요.
우리 쿤양님께서 글 쓰고 있는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잘 듣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라고 하셨어요. 글 쓰시는 분인 것 같아요. 멋있죠? 그리고 이준희님께서 존을 기다리겠지. 셜록. 하고 멋있게 남겨주셨어요. 영상 가운데 나오는 바이올린 켜는 소리가 실제로 셜록 드라마 내에서 이제 셜록이 존을 기다리면서 켰던 바이올린 연주기도 하거든요. 그걸 캐치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김펭귄님께서 낮잠님 영상은 되게 섬세한 것 같아요. 모든 소리가 뭔가 하나하나 되게 조화로운데 일일이 신경 쓰신 티가 나서 저도 소중히 듣게 되는 것 같아요. 이건 공부할 때 들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책 읽을 때 들어도 좋을 것 같고요. 좋은 영상 감사합니다. 하고 귀엽게 하트까지 남겨주셨어요. 뭔가 되게 아기자기한 느낌이 들어서 행복해지는 댓글이었고요. 그 다음 영상은 재즈홉 카페라는 영상이에요. 재즈홉이라는 장르가 재즈에다가 힙합을 접목시켜서 굉장히 리드미컬하고 조금 템포가 필요한 작업을 할 때 아주 버프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영상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작업할 때 아직도 굉장히 자주 듣고 있는 영상이기도 한데 여기서도 감사한 댓글이 하나 있어요. 또 PSQ님께서 너무 좋아요. 잘 들을게요. 라고 남겨주셨는데요. 짧은 댓글이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애정이 가는 영상에 남겨주셔서 같이 소개해드려봤어요. 감사합니다. PSQ님. 그리고 이제 다음 영상이 이터널 선샤인이라는 영화를 보고 감명을 받아서 올렸던 바닷소리가 가득한 또 차가운 겨울의 느낌이 나는 그런 앰비언트 사운드인데요. 우리 김펭귄님께서 남겨주신 댓글이에요. 저 왜 울고 있죠? 안 그래도 지쳐서 혼자 누워서 유튜브 보려고 하고 있는데 이 소리 듣자마자 울컥했어요. 파도 소리 엄청 시원해서 좋아요. 뭔가 속에 있는 게 다 떠내려가는 느낌이에요. 이터널 선샤인 꼭 보고 싶은 영화였는데 조만간 봐야겠다는 생각도 드네요. 좋은 영상 감사합니다. 하트하트 해주셨어요. 너무 귀여우신 것 같아요. 힐링트리 뮤직님께서도 남겨주셨는데요. 이미지가 너무 예뻐요. 음악도 너무 좋네요. 바다와 음악이 너무 잘 어울립니다. 라고 웃어주셨어요. 힐링트리 뮤직님은 제가 정말 강추드리는 채널이기도 해요. 잠이 안 오실 때 혹은 조금 마음이 울적할 때 혹은 또 행복한 마음이 들 때도 이 힐링트리 뮤직님 채널에서 음악을 한번 들어보세요. 심신의 안정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강추 강추. 그 다음 영상은 마비노기라는 게임을 주제로 했던 영상이고요. 여기서도 두둥탕님께서 와 주제가 너무 좋아요. 혹시 괜찮으시다면 이런 게임 배경으로 더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메이플 스토리와 테일즈 위버, 바람의 나라 등등 분위기가 너무 좋아요. 잘 듣고 갑니다. 라고 해주셨어요. 메이플 스토리, 테일즈 위버, 바람의 나라. 저랑 같은 연배신 것 같아요. 하지만 진짜 그 특유의 분위기가 너무너무 좋은 게임들이어서 이 두둥탕님의 댓글을 배경으로 제가 나중에 테일즈 위버 영상을 하나 만들게 되죠. 네, 그리고 알프시오님께서 마비노기를 하는 유저로서 이 영상은 정말 마비노기 전성기 때 티르코네일에서 캠프 쉐어링을 하고 있는 듯한 착각을 만드네요. 지금은 잘 할 수 없게 되었지만 옛 그 생각이 나게 만드네요. 정말 잘 만드셨어요. 라고 칭찬까지 해주셨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마비노기를 하는 유저라고 하셨는데 서버가 어디신지 궁금하네요. 저도 마비노기랑 마영전까지 했던 유저로서 이런 우리 밀레시아님을 만나면 반갑군요. 그리고 다음 댓글은 올루님께서 마비노기 앰비언스 정말 듣고 싶었는데 여기에 있었네요. 중간중간 양소리랑 부엉이 소리 들릴 때마다 진짜 에린에 있는 기분이라 신기해요. 라고 해주셨어요.
이 에린이 마비노기에 있는 대륙들을 통칭하는 이름이죠. 여기도 밀레시아님이 계시네요. 우리 올루 사운드 트래블님도 제가 정말 좋아하는 유튜버세요. 특히 따뜻하고 서정적이고 또 굉장히 자연스러운 앰비언트 사운드를 구현하시는 분이어서 한번 꼭 들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다음 영상은 걸어서 30분이라는 웹툰을 주제로 했던 영상이에요. 이 웹툰은 제가 정말 좋아하는 우리 성은이와 구봉이 이 아기자기한 고등학생들의 연애 직전? 썸이라고 하나요? 요즘은 삼귀다라고 한다면서요. 그런 삼귀는 내용을 담은 간질간질한 내용의 웹툰인데요. 이 영상에도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우리 오혜진님께서 와, 즐겨보는 웹툰 중 하나인데 웹툰 인물의 하루를 표현해주신 ASMR 앰비언스는 처음 봤어요. 성은이 하루 마무리 다이어리가 포인트죠. 잘 듣겠습니다 라고 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김고양님께서 저는 이 웹툰에 대해 전혀 몰라요. 그냥 잠에 못 들던 중에 새로 영상 올라왔길래 낮잠님의 약간의 스토리 설명 보고 그냥 틀어놓은 채로 침대에서 아무 생각이나 끄적거리고 있는데 무슨 설레서 잠 못 드는 상황인 느낌? 기분이 몽글몽글해져요. 이 새벽에 이런 감성 선물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해주셨어요. 오히려 제가 선물을 받은 느낌이에요. 기분이 몽글몽글해진다는 표현이 너무너무 예쁘지 않나요? 감사합니다. 이제 그 다음 영상은 갑자기 어두워지는 분위기로 톰 리들의 방을 재현했던 해리포터 앰비언스 사운드였죠. 여기서는 물방개님께서 자기 전 밤의 소리, 새벽녘의 소리에 집중이 잘 되는 사람입니다. 뭔가 아득하면서도 어두우면서도 포근한, 아무튼 뭔가 그래요. 그래서 집중이 잘 됩니다 라고 해주셨어요. 완전 공감했어요. 약간 그 어두운 밤에 거의 새벽으로 저물어 갈 때쯤에 조용하지만 뭔가 서늘하면서도 포근한 그 감성을 재현했던 게 맞거든요. 그걸 같이 느껴주시니까 뭔가 굉장히 든든한 느낌도 들었어요. 그리고 플러스 마마님께서 볼드모트 분장하고 ASMR 진행하시는 분은 봤지만 이런 건 또 신선하네요. 소리도 어딘가 무서운 것 같으면서도 아득한 느낌이에요 라고 굉장히 날카롭게 짚어주셨어요. 우리 플러스 마마, 마마 플러스님께서도 제가 진짜 좋아하는 유튜버신데 앰비언트 사운드를 시각적 이미지들과 함께 이렇게 융합하셔서 만들어내는 분이시니까 꼭 한번 체크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강추드립니다. 이 다음 영상은 바닷속 피아노라는 영상이었는데요. 우리 갓핑님께서 딱 두 글자로 좋다라고 해주셨어요. 너무너무 진정성이 느껴져서 진심이 저한테 와 닿아서 꼭 소개해드리고 싶었어요. 좋다. 너무 좋네요. 정말로 감사해요. 그리고 그 다음 영상이 젤다의 전설이라는 정말 정말 애정하는 게임을 바탕으로 만든 앰비언트 사운드가 있었어요. 젤다의 전설에 나오는 하테노 마을에서 흘러나오는 음악을 가지고 그 마을 풍경을 재현한 소리들과 함께 만들어봤던 영상인데요. 여기선 또 외국인 구독자분께서 린지님께서 Oh my god, I never thought anyone would make a breath of wild ASMR ambience. The sounds and the music volumes are perfect. Subscribe 라고 해주셨어요. Thank you, 린지. 그리고 멜리님께서 엔지님 방금 알게 되어서 소리들 전부 조금씩 들어보고 있는데 디테일 정말 최고신 것 같아요. 소리에 정말 까다롭고 예민해서 제 기준상 거슬리거나 마음에 들지 않는 구석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그 ASMR은 안 듣게 되던데 엔지님 영상은 전혀 안 그래요. 저랑 소리 취향이 비슷하신가 봐요. 앞으로도 오래오래 뵀으면 좋겠어요 라고 남겨주셨어요. 이 말씀이 얼마나 저를 경각심을
갖게 해주셨는지 모르실 겁니다. 디테일을 놓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앞으로 오래오래 뵀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리고 이제 노을님께서는 그냥 혼자 가만히 공상할 때내 감정을 온전히 느끼고 싶을 때 항상 엔지님 찾게 될것 같아요 라고 해주셨어요. 가만히 공상하면서 내 감정을 온전히 느끼고 싶다라는 표현을 하시는 분이면 굉장히 사색을 즐기시는 분인 것 같아서 그런 분께서 또 좋아해 주시니까 더 감사한 느낌이에요. 이제 그 다음 영상은 우리 헤르미온네의 방이었죠. 헤르미온네가 자기 전에 자기 침대에서 엎드려서 공부를 하고 그 옆에는 크록생크가 같이 엎드려서 고롱고롱 골골송이라고 하죠. 퍼링을 하는 그런 소리를 재현했었는데요. 지금 이 순간도 들리실지 모르겠는데 저희 집 강아지 가을이가 제 뒤를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톡톡톡톡톡 발 걸어가는 소리가 들리실 수도 있거든요. 크록생크처럼 예뻐해주세요. 이 영상의 댓글은 우리 진아 76543221님께서 고양이 소리 너무 귀엽고 귀여워요. 전체적으로 잠도 잘 오고요. 흐흐. 잘 듣다가 자겠습니다. 라고 해주셨어요. 진아님께서 귀엽고 귀여우신 것 같아요. 그리고 노을님께서 중간중간 작게 크록생크 소리 너무 귀여워요. 키키키키. 헤르미온 내가 책 읽는 소리도 이렇게 해주셨어요. 이 헤르미온 내가 책 읽는 소리가 이제 제가 낸 이너듀얼블 사운드였는데 좋아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다행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 댓글은 제비님께서 다른 ASMR은 3시간 이상인 경우가 많은데 여긴 1시간이네요. 공부하기 딱 좋은 시간. 게다가 편안히 공부할 수 있는 소리까지 감사합니다. 이것만 계속 들을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라고 애정 듬뿍 담아서 남겨주셨어요. 자주 찾아와 주고 계시죠? 감사해요. 이제 그 다음에는 친커핀 부부의 오두막이라고 제가 넵스베일이라는 세계관을 하나 꾸려서 오리지널 스토리를 처음으로 소개해드렸던 영상이고요. 지금도 계속 스토리를 쓰고 있는 앞으로도 계속 업로드가 될 영상의 첫 번째 이야기였는데요. 이제 이 영상에는 댓글로 ELF님께서 영상미부터 소리며 디테일까지 너무 섬세하게 예뻐요. 덕분에 잠못 자고 갈길 잃던 제가 기대어 잠들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려요. 라고 남겨주셨어요. 맞아요. 자기 전에 누워서 잠이 안 오면 약간 길 잃어버린 느낌이 정말 들 때가 있잖아요. 잠들 수 있도록 조금이라도 보탬이 됐다고 하니까 너무너무 감사하고 다행인 것 같아요. 더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팟버터님께서 너무 좋아요. 포근하고 따뜻하고 코코아에 마시멜로 동동 띄워서 마시고 싶은 분위기예요. 라고 하셨어요. 코코아에 마시멜로우를 전 띄워서 먹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그렇게 달콤하고 따뜻하고 맛있다고 하더라고요. 팟버터님께서 닉네임도 너무 따뜻한 느낌이셔가지고 정말 이 댓글을 읽자마자 마시멜로우가 된 기분이었어요. 녹아내리는. 그리고 원루님께서 영상미가 덜덜덜 꼭 판타지 영화 속에 들어와 있는 것 같아요. 눈보라치는 어두운 날, 감자 수프를 마시며 옛날 이야기를 듣는 기분. 마음까지 따뜻해져요. 거센 눈보라 소리와 대비되는 따뜻한 난로 소리. 너무 취향입니다. 내일은 노토킹도 꼭 들어보겠어요. 혹시 이야기는 직접 지으신 건가요? 넵스베일 친커핀 부부 검색해봐도 무슨 작품인지 안 나오더라고요. 추워지는 날씨에 딱 맞는 영상, 오늘도 감사히 듣겠습니다. 검색까지 해보셨다고 해서. 이게 조금 부끄럽기도 했는데요. 직접 지은 이야기라서 아무리 구글링을 하셔도 나오지 않을 거예요. 아이고. 그리고 진아님께서 흥미로운 세계관이네요.
처음에 말소리가 잘안 들려서 띠용 했는데 문 밖에서 난 소리를 표현하신 거죠. 이후에 난 이야기도 너무 흥미롭게 잘 들었고 벽난로 소리라고 해야 하나요? 나무 타는 소리가 너무 좋아요. 그나저나 머리에 상처가 많은 건가요? 조금 웃겼어요. 오늘도 잘 들었습니다. 감사해요. 라고 해주셨어요. 끝까지 듣고 남기신 것 같아요. 잠을 못 주무신 건가? 그리고 그 이야기 중에서 이제 칭커핀 씨의 부인, 칭커핀 부인이 이 여행자의 머리를 만져보면서 머리에 상처가 계속 있다고 말하는 부분이 있어서 저도 녹음하면서 좀 웃겼는데 같이 웃어주셔서 되게 재밌었어요. 그리고 김민주님께서 계속 듣다 자고 이래서 지금 네 번째인데 다 못 들었어요. 너무 좋아요. 잠이 솔솔이라고 해주셨어요. 이렇게 잠을 유발하는 영상을 계속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할게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업로드했던 영상이 테일즈위버 영상인데요. 테일즈위버에 나오는 하테노 마을 음악과 또 마을에 시냇물이 졸졸졸 흐르는 그 상황을 재현해서 올렸던 영상이에요. 라이언님께서 빗소리 진짜 너무 좋다. 좋은 영상 만들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라고 하셨어요. 감사합니다. 또 김펭귄님께서는 진짜 너무 좋아요. 시원한 빗소리와 은근히 들려오는 새소리, 음향이 게임 포레스트 맵 속에 있는 것 같아요. 항상 잘 듣고 있습니다. 라고 해주셨어요. 이게 게임 포레스트라는 게 이 테일즈 이버데이 숲을 말씀하신 건지 아니면 제가 아는 그 포레스트라는 게임이 맞는 건지 굉장히 의아한 마음이 들었거든요. 만약에 후자라면 이제 섬에 혼자 떨어져서 괴물들과 마주하는 그 포레스트 게임을 말씀하신 거라면 굉장히 상상력이 풍부하신 것 같아요. 근데 왠지 공감도 돼서 재밌었어요. 그리고 비익련이라는 영상이 이어지는데요. 가장 최근에 올라온 영상들 중 하나기도 했죠. 여기서 노을님께서 눈 내린 후원에서 남녀가 눈 맞추면서 산책하는 장면이 떠올라요. 라고 하셨어요. 너무 아름다운 표현이어서 기억에 많이 남았어요. 이 댓글이. 남녀가 눈 맞추면서 눈을 밟으면서 산책을 한다는 거잖아요. 너무 아름다운 감성을 가지신 것 같아요. 그리고 진아님께서 낮잠님 이번 영상도 너무너무 좋아요. 제가 사는 지역에는 오늘 첫눈이 왔어요. 영상에 나오는 소리처럼 뿌듯뿌듯 눈을 밟는 날이 멀지 않았네요. 영상 길이가 너무 짧아서 아쉽지만 언젠가 길게 올려주시겠죠? 이미지들도 올려주신 시조들도 소리와 잘 어울려요. 오늘도 잘 듣고 갑니다. 라고 해주셨어요. 네, 그 다음 바로 길게 올렸죠. 마음에 드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박다혜님께서는 저번에 짧은 비익련리 동양 ASMR을 계속 반복해서 들었었는데 이번 한 시간이 나와서 기분 좋게 밤 공부합니다. 언제나 감사해요. 낮잠님은 정말 최고십니다. 감사합니다. 부끄러워서 빨리 읽었어요. 1시간짜리를 올려드리니까 굉장히 좋아해 주셔서 저까지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반복해서 들으실 정도라고 하셨으면 이거 더 빨리 올려드릴 거예요. 이렇게 공부하시면서 듣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서 정말 멀리서나마 응원을 보냅니다. 화이팅 하세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김펭귄님께서 대박 저도 긴 거 나왔으면 좋겠다고 속으로 생각했는데 만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노래도 너무 좋고 소리랑도 너무 잘 어울리고 뽀득뽀득 소리도 좋고 비익련리 시조도 너무 좋아요. 하트 남겨주셨어요. 우리 펭귄님께서 너무 댓글 남겨주시는 것마다 너무 귀여우셔가지고 입가에 미소가 샥 생겨요. 이렇게 해서 저희 낮잠 채널이 수개월간 이어지면서 그동안 여러분께서 남겨주셨던 댓글 한번 소개해봤어요. 다시 한번 정말 정말 감사하고 또 따뜻하고 감수성 넘치는 말들과 생각과 아이디어들에 정말
정말 박수를 보낸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세상이 각박한 와중에 이렇게 따뜻한 생각들을 가지고 또 공유해 주신다는 게 이런 상상력을 기반으로 콘텐츠를 만드는 입장에서는 너무너무 감사하고 굉장히 많은 자극이 돼요. 그래서 앞으로도 많은 많은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대망의 이벤트 당첨자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자, 저희 이벤트가 처음이라서 아무래도 추첨 과정에서 어떻게 추첨을 해야 할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가장 정당한 방법이 코카콜라였어요. 코카콜라 그 찍는 방식으로 선정을 했고요. 이번엔 한 대밖에 준비를 못해서 당첨자가 한 분이지만 이제 좀 더 채널이 성장해 나가면서 더 많은 더 좋은 제품들을 선물해 드릴 수 있으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앞으로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대망의 당첨자 성함은 바로 오혜진님입니다. 예, 축하드립니다. 자, 당첨되신 오혜진님께는 메일로 자세한 안내를 해드릴 예정이니까요. 메일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그 밖에 정말 길게 남겨주신 댓글들과 또 공유해주신 아이디어들 제가 꼭 감사하게 앞으로 컨텐츠 만드는데 사용하도록 할게요.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 정말 정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컨텐츠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앞으로 또 시간이 좀 더 흐르면 댓글 읽기 라디오 형식으로 빌어서 이렇게 한번 진행해보는 방향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신 여러분께 감사 말씀을 드리면서 모두 모두 좋은 밤 되시고요. 다음에 또 만나뵙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주무세요.